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유통 쪽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은 기자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성장할 온라인 쇼핑 시장. 그러니까 지난 2월과 3월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이 유통업계의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향후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부터 사실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대비해서 계속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고요? 네, 쿠팡이 지난해 매출 7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건 롯데마트의 매출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시장을 좀 놀라게 했었는데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G마켓이나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이 온라인 유통업계가 지난달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증가폭이 34.3%였는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 매출이 75.4%나 급증했고요. 생활 가구도 33.3% 늘었습니다. 집콕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면서 패션, 의류나 서비스, 이 외출 여행 관련 상품군 매출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온라인 쪽 굉장히 계속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그러한 성장 증가세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오프라인 쪽이 사실 계속해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그 파일을 온라인 쪽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달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10조 8,900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 온라인 유통업체의 비중이 50%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온라인 비중이 41% 수준이었는데 10%포인트가량이나 높아진 겁니다. 매출 성장 추이로 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16.9% 늘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13개사의 매출은 거꾸로 17.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오프라인의 매출은 7.5% 줄었었는데 매출 감소 폭이 더 커진 겁니다. 특히 백화점 업계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주요 3사 매출이 전년 대비 40.3%나 줄어들었고요. 또 눈에 띈 것이 이 상품 군별로 봤을 때 대부분 비슷하게 매출이 줄긴 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 매출이 19.4% 줄어든 부분입니다. 불황 속에도 늘 이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은 성장하는 추이를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진 겁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줄어든 것은 이 산업부 통계 개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매출은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출 자세 분위기로 의류나 스포츠, 가정생활 등의 매출 감소폭이 컸고요. 또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던 편의점 업계마저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이 편의점 3사 매출 역시 2.7%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이 연기되고 학원이 휴원하는 등 영향으로 이 과자나 음료 등 가공식품이나 도시락, 샌드위치 같은 즉석식품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 슈퍼 같은 준대규모 점포 SSM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 점포의 매출은 5.5% 늘었습니다. 계약 연기와 재택근무 등의 여파로 가정식이나 간식을 집과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시장이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최근에 2월, 3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이 온라인 시장에 더욱더 불이 지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 쇼핑이 뭐 저렴한 부분도 있고 편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세는 꺾이고 온라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들도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계 1위 기업인 롯데그룹도 본격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섰는데요. 롯데는 전체 오프라인 점포의 30% 정도인 200여 곳을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하고 그룹 역량을 온라인 사업에 전격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제 하나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어제 새롭게 출범된 것이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입니다. 이 롯데온은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슈퍼, 하이마트 등 이 7개 롯데 유통 계열사들을 한데 모은 통합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롯데의 다양한 계열사 쇼핑몰을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쇼핑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뭉쳐진 빅데이터는 고객에게 단순 할인 정보나 상품 추천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퍼스널 쇼퍼 처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롯데 측 설명입니다. 이 가령 백화점에서 한 고객이 여행 가방을 샀다면 이 오프라인 구매 정보가 롯데 온으로 통합돼서 온라인상에서는 수영복이나 선크림 같은 여행 관련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식입니다. 게다가 이 고객과 비슷한 구매 패턴을 보였던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했던 상품을 띄워줌으로써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돕는 건 물론이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롯데는 이 롯데온의 참고 모델이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이커머스가 아니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결국 1:1 맞춤형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포부인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롯데가 그런 뭐 이용자 관련해서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 쪽에서 가장 파이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특히 온라인 쪽에서 쿠팡이나 뭐 이베이 같은 곳을 좀 잡아야 할 텐데 롯데만 어떤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까? 우선 롯데는 우리 국민의 75%인 3,900만 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과 마트 등 전국 오프라인 매장이 15,000여 곳에 달합니다. 규모 면에서 명실상부 유통업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 공략도 시간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롯데는 롯데온을 통해서 2023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 원과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 7개 계열사의 온라인 매출이 10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를 2배 이상 키우겠다는 겁니다. 특히 쿠팡이 대규모 물류 투자로 적자를 내고 있지만 롯데는 적자가 아닌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존 15,000여 곳의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면 무리한 투자 없이도 단계적으로 롯데온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전략인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이 롯데가 통합 물류센터 없이 롯데온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상품을 대량으로 구성하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물류센터는 온라인 사업의 핵심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네. 과연 이제 롯데가 야심차게 내놓은 롯데온이 얼마나 더 관련된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주가의 상승 뒤로 하고 오늘은 다소 3%대 눌림이 있는데요. 롯데쇼핑과 또 롯데 관련된 그룹주가 통합해서 만든 온라인 몰인 만큼 그러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은 기자와 함께 유통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유통 얘기를 하건 말건 지금 배우 이야기에 산매경이세요. 다들 왜 이렇게 배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이야기가 재밌긴 하죠. 예, 재밌긴 한데
뭐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 거고. 아, 또 선라이즈님은 제가 웃을 때 이영애보다 더 예쁘다고. 여러분, 이거는 약간 저를 좀 이영애 씨 팬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 아닌가요? 물론 칭찬이니까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여자 배우 중에서는 정말 이영애 씨 탑으로 좋아합니다. 정말 탑으로 좋아하고 참그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고요.